안녕하세요. 태양의 새 백한양입니다. 아니, 백한양이 한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려놨던 연금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 중에 지금 태양의 시대, 근데 경수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수기를 이용한 귀중서 판매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돈벌이들도 알려드릴 건데,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는 거는 글쎄요, 이게 뭘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네. 일단 잉글랜드 유저가 아니면 런던에서 귀중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잉글랜드에서 귀중서를 못 만드는데 다른 도시에서 만들면 되겠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랭작을 잉글랜드 런던에서 하다 보니까 런던에서 종이를 팔거든요. 근데 투자를 해야 나와요. 근데 저기서 나오는 투자를 먹기 위해서는 잉글랜드로 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꿩이 없으면 닭으로, 닭이 없으면 꿩으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15만 두카 투자하면은 종이가 나오고,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면은 장인의 교습서를 주거든요. 둘다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장인의 교습서로 바꿀게요. 장인의 교습서. 자, 그리고 공예 거래, 아니 공업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전직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공업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없기도 하고요. 대장공, 광물상, 약품상, 여깄네. 잠깐만, 광물상? 광물상? 공업상, 공업상, 공업상? 공업상 전직을 할까? 공예가 팔랭크 공업품 거래. 아쉽지만 이건 공업 거래로 전직을 할게요. 갑시다. 어차피 종이 만들려면은, 아, 종이로 서양서적 만들려면 공예가 있어야 됩니다. 공업 거래는 막혀 있고 공예는 뚫려 있으니까. 짜잔, 이게 종이에요. 내피 같은.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서양 서적 만들어 줍니다. 이거요? 대성공. 저거 대상인의, 아니 장인의 비전이 있어서 뜨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만들어주면은 창고에, 자, 이렇게 2대1 비율로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귀중서. 아라비아어. 짠! 세계 언어 해설서가 있죠. 이거 해설서로 안 되네? 오, 처음함.
자, 이러면 이제 아라비아어를 배우러 가야 됩니다. 자, 아라비아어를 배우러 갑시다. 역시 대항해 시대야. 이렇게까지 게임을 했는데도 아직도 배울 게 남아있구만. 부관 언어로 안 되나요? 부관 언어 중에 저거 갖고 있는 애가 없을걸요, 나? 부관 언어로는 돼요, 저거. 저 부관 언어로는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애가 없어. 자, 일단은 이거 가기 전에 부관 상점 등록해놓자. 50부관 없구나, 나. 띵킹. 자, 후라니를 잠깐 빼놓고요. 자, 부관 상점을 열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거야. 자, 아무도 못 사게 해놓고요. 아니, 나 아라비아어 전에 배운 줄 알았는데 결국에 아라비아어를 안 배우고 왔구나, 내가. 아, 이거 참. 갑시다, 아라비아어 배우러. 자, 제노바입니다. 언어 하나 지우고 여기서 아라비아어를 배울게요. 아라비아어 갑시다. 다시 쌍페보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 하다보니까 네, 도착했네요. 자, 일단 이거 다 빼고 상품판매 취소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용도함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이시죠? 자, 적재화물. 통나무는 뭐냐? 저리 가!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우선은 서양서적을 만들고 귀중서를 만드는 거예요. 짠! 이게 바로 귀중서랍니다. 조수는 상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야. 참고로 연금술 자체가 이 스태미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만장굴 보호 때문에 플래시 금지고 안에서 촬영도 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의 비전은 쓸 필요가 없죠.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종이 팝니다. 짜잔. 저거는 대성공. 장인의 비전. 자, 계속 만드는 거예요. 봉제가 아니라 공예. 공예가 있어야 됩니다. 공예.
네, 저희가 알기로는 고변산입니다. 숙련도는 아니고 경험치만. 어따, 빡세다. 좀만 더.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연금하고 있는 사람 없으면은 오늘 모든 컨텐츠 동결이거든요. 제발 있어야 돼. 자, 지금 600개 만들었죠? 더 만듭니다. 근데 이거 잘 팔리긴 잘 팔리는데 막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팔리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한 번에 사가는 사람이 다 사가긴 하는데 만드는 시간이나 이런 수고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벌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 단가가 센 편이라 꽤 벌리긴 하죠. 네. 기본 단가가 센 편이에요. 그것도 그냥 센 게 아니라 매우 센 편이에요. 근데 대항해시 때 모든 장사가 그렇지 뭐. 임자 못 만나면 한참 동안 앉아 있어야지. 자, 이거는 굳이 여기서 만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면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재료를 딱 맞춰서 가져가야겠죠? 원래는 이거 헤파이스토스의 가오를 쓰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한데 우리에겐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저희는 지금 그런 거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빡센 거예요. 예. 해파가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빡세진 않습니다. 약간 반쯤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리고 누워서 떡을 먹으면 체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보통 경수기 기간에 연금을 하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갑시다. 예, 가면서 만들게요. 하루에 5개입니다. 지금 제가 연금이 이게 사실 연금이라는 게 초보자가 다룰 만한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연금이라는 게 절대 초보자가 다룰 만한 컨텐츠가 아닌데 왜 굳이 지금 다른 거 배제하고 갑자기 연금술을 띄느냐. 그 이유는 이 연금술은 찍어놓으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찍어놔야 나중에 후반부 컨텐츠 할 때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빡센 컨텐츠긴 한데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영상에 댓글에 그레이드는 유비가 할 만한 컨텐츠가 절대 아닌데 이걸 여기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넣은 이유는 그레이드는 유비가 할 컨텐츠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졸기삼 그레이드는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을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졸기삼 그레이드만큼 그 성능을 한 번에 끌어올려주는 컨텐츠가 없었어요. 예. 그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이유를 뽑기 위해서 졸기삼 만드는 것만 졸기삼 그레이드 하는 것만큼 그 한순간에 포텐셜을 터트릴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넣은 겁니다. 오케이. 끝. 그러니까 뭔가 선박이 성장하는 게 보여야 게임 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약간 뭔가 성장을 해야 점점 뭔가 배가 커지는 것도 보고 배가 좋아지는 것도 봐야 게임 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자, 우리 소중한 귀중서 1200개 들고 갑니다. 졸기삼 3G는 솔직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네. 졸기삼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게다가 앉은 자리에서 졸기삼 계속 가면서 하니까. 자, 갑시다. 런던까지. 자, 일단은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자, 과연 귀중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자, 일단 귀중서를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고요. 일단 돈이 좀 넣어놓고 갑시다. 저기 가서 귀중서 지금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존디의 금재련소. 과연 귀중선 얼마나? 콩닥콩닥 두큰두큰. 보통 10만? 그거는 몰라요. 에. 1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그거는 몰라. 아, 8만이야. 아, 8.5. 8만. 9만. 동은 만들어 와야죠. 아, 그치. 아, 맞네. 부관상점. 그래. 우리에겐 부관상점이 있지, 참. 자, 이러면은 편해지죠. 예. 그쵸, 부관 수수료가 들지만. 잠깐만, 지금 동이 없다 그랬지.
동? 동 좀, 동좀 갖고 올까 우리? 웨스트 센트럴 였나? 웨스트 코스트야? 네, 이벤트 초기화됩니다. 이거 구간 상점에 0.8에 올려놓고 수은 세비야 가서 수훈을 퍼올까? 수은 투자 교역품 아니냐고요? 수은 아닐걸? 아니야 아니야. 자 일단 귀중서 올려놨으니까 수은 풀어 가자. 자 수은은 세비아에서 나옵니다. 갑시다. 자 세비야에서 네, 공업품 거래 이용해가지고 수은을 지금 대량 구매를 했어요. 수은 자 요게 이제 런던에 가면은 지금 값어치가 엄청 올라가겠죠. 왜냐? 경수기 기간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갑시다. 야, 또 올라가야 돼, 런던으로. 자, 안 팔렸겠지? 아직 안 팔렸어? 빨리 가자. 자, 일단 도착했구요. 런던 나이츠! 런던의 밤. 손 떠는 거, 그게 중독 증상이라고요? 나 손 떨진 않아. 술을 안 마셨다고. 아직은 중독은 아닌가봐. 다행이다. 그냥 술을 좋아하는 건가봐. 자 후라나 같이 팔아. 자 수은 3만원. 너무 길어. 어 됐다. 데이트 취소됐는데 데이트 비용 대신 계산판 한 셋 사면 이득일까요? 아니요 저 주면 이득이에요. 제가 쌉이득이지. 자 이제 이거 두면은 지가 알아서 돈 버는 거예요. 어 이거 다 팔리면 1억 5천
예, 저거 이제 냅두면 이제 알아서 팔리는 겁니다. 전 이제 할거 하러 가면 돼요. 다른 거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안 해도 돼요. 이제 그냥 할거 하면 됩니다. 가서. 뭐랄까? 어라? 어라라? 감사합니다. 18개월 구독. 크, 구독 수치가 아주 그냥 음해음해 높구만.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벌 돈은 다 저렇게 해놓고 이제 벌면 되니까요. 이거는 외전격으로 남겨놓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2편. 2편에서는 이제 슬슬 동아시아 칙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2편에서 무색승화약을 할까? 아니면 2편에서 조직회? 타프타 준비하는 걸 하자. 이제 돈좀 빡세게 땡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2편에서는 돈을 빡세게 땡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